군관 건물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파이어버드를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깁슨에서 플라잉북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혁신적인 디자인의 모델들이 50~60년대에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플라잉북이와 익스플로러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급진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뮤지션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뼈저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당시 깁슨의 수장이었던 테드 맥카티는 그런 실패를 만회하고자 자동차 디자이너인 레이 디트리에게 기타 디자인을 의뢰를 하게 되죠. 레이 디트리는 익스플로러에서 영감을 얻어 익스플로러를 좀 더 둥글게 설계하고 50년대 자동차들의 디자인을 접목시켜 파이어버드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 모양이 마치 날아오르는 불새와 닮았다 하여, 예, 파이어버드라는 모델명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예, 파이어버드는 근데 알다시피 꾀꼬리를 뜻하는 거죠. 이 원래 이 저희가 알고 있는, 네, 제일 익숙하게 알고 있는 파이어버드는 리버스 파이어버드예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네. 리버스 파이어버드. 왜냐하면 이걸 세워놓으면은 새가 날아간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있고, 예, 원래는 논 리버스 파이어버드를 보면, 네, 좀 다르게 생겼죠.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인플라이 마호가니 월러스루넷.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길게 만든 다음에, 네, 거기다 V자 홈을 이렇게 파죠. 네. 파가서 양쪽에서 바디를 날개를 삽입하고, 네, 예, 접합한 특이한 바디와 미니언 버커를 채용하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니크한 사운드로 완성하며 전 세계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파이어버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과 에피폰에서 제작이 되는 다양한 파이어버드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깁슨 USA에서 제작이 되는 2017 파이어버드 스튜디오 T. 아, 파이어버드, 네, 스튜디오군요. 네, 펄 앤 블루 컬러고요. 네. 에피폰에서 제작이 되는 리미티드 조 보나마사 트레저 파이어버드 1. 근데 그 픽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다음은 오리지널 디자인 컬렉션 에피폰의 파이어버드. 아, 이거 좋더라고요. 네. 이거 갈수록 좋아져요. 네. 새 모델을 김병호 선생님이 연주로 들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깁슨의 정말 전 모델을 다 다뤄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네. 다 다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운드는 파이어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확실히 달라요. 물론 파이어버드도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똑같죠. 익스플로러가 조금 더 넓고요. 네. 파이어버드가 조금 더 네. 네, 가늘어요. 네,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니 험버커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이 머리서부터 바디 끝까지 이어지는 넥 때문일까요? 이 유니크한 사운드. 예. 가장 깁슨에서 유니크한 사운드를 내어주는 기타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치다 보면 와우를 밟았나 내가? 이런 소리 나죠. 웽웽웽 그러고 또 어떨 때 보면 하울링이 많이 나. 삐 막 이래요. 이렇게 아, 이렇게 세게 안 잡았는데 막 네. 그런데 그런 게 막 그때그때 달리게 또 막 형성되니까 참 재밌는 기타입니다. 멋있습니다. 외관도 멋있고요. 네. 저는 다양한 깁슨의 기타들을 다뤄보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지만 네.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기타 중에 하나가 파이어버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두 대 정도 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외관도 너무 멋있고 이 사운드 자체가 드라이브 톤도 그렇고요. 이 클린 사운드도 그렇고 뭔가 이 굉장히 유니크한 좋아요. 사운드가 그 연출이 되고 빈티지하면서도 예, 제 걸 사시지 그러셨어요? 선생님도 가지고 계시고 예. 이 정말 멋있는 모델이다. 예, 저는 그 스티브 클락, 데프 레퍼드의 네. 돌아가신 기타리스트 스티브 클락이 땅바닥에 다 질질 끌고 치는 파이어버드가 제일 멋있었고요. 저 트래픽의 명 기타리스트 데이브 메이슨이 연주하는 파이어버드도 참 네.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양한 밴드들, 요즘에 나오는 밴드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네. 사운드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많이 나오니까 일단 소프트 케이스부터 검색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드 케이스를 들고 댕기기에는 너무 큽니다, 기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타들을 저희가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띠로링.